목표 플라그인 제작인들 6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할 거죠? 12페이지. 자, 1통 이제 자, 12페이지 플라그인 예약대 12페이지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이 주어졌네요. A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고 A라는 집합이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졌네요. 이제 조건제시법에서 이제 X의 공통대상지는 2차 방정식으로 주어졌네요.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A의 원소라는 뜻이죠. 이제 B는 3차 방정식이 주어졌네요. X와 X의 3승 알파벳 A, B를 썼고 그 다음에 C를 썼네요. CX의 제곱 플러스 DX 이렇게 했네요. 플러스 상수항 4하고 줬네요.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런데 A가 B에 컨테인 된대요. A가 B에 컨테인 된다. A는 B의 지금 부분집합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A-√3이 오케이. 자, A-√3y가 A의 원소라고 지금 돼 있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AB가 유리수라는 얘기가 있나요? 실수라는 조건이 있네요. ABCD가 실수예요. 그럼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한 글이 A-√3이면 다른 글은 1+√3y 겠죠. 그럼 A도 이제 A의 원소겠네요. 그러면 이 1-√3y도 이제 B의 원소겠네요. 1+√3y도 이제 B의 원소겠네요. 이런 느낌은 문제 읽으면서 설정이 가능하죠. 그랬을 때 뭘 구해라? A, B, C, D를 구하라고 했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근거계수의 합을 쓰면 되겠네요. 두 군의 합이니까요. 두 군의 합. A하고 A를 더하면 1-√3하고 1+√3을 더하면 두 군의 합은 2죠. 두 군의 곱을 해주면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두 군의 곱은 4죠. 두 군의 합이 2니까 여기 두 군의 합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요.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은 이제 B가 되겠네요. 근거계수의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B는 4가 되겠네요. 그럼 A는 마이너스 2, B는 4 이렇게 끝났네요. 특별한 거 없네. 그런데 지금 C하고 D를 구해야겠네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이니까 한 글을 1-√3 했으니까 이제 모르는 글을 이제 하나의 글을 또 알파라고 놓을게요. 알파라고 놓읍시다. 알파도 이제 B의 원소이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세 글의 합, 세 글의 합이니까 1-√3y를 다 더하면 2+알파 되겠네요. 세 글의 합이 세 글의 합부터 하면 안 좋네요. 왜 그러냐면 A가 지금 곱이 주어져 있죠. 세근의 곱이 이제 마이너스 4죠.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니까 A를 다 곱한 거. A하고 A를 곱하면 4죠. 아까 했으니까 4. A하고 A를 곱하면 4인데 알파니까 세근의 곱 4알파가 마이너스 4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네. 알파를 구해놓고 가야겠네. 마이너스 1이 B의 원소다. 구해놓고 가야겠습니다. 세 근의 곱이 주어졌으니까 알파를 나머지 근을 구하고 가는 게 편하겠네요. 그런 다음에 하겠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근끼리의 곱이 합. 아, 잠깐만요. 세 근의 합. 세 근의 합은 이제 마이너스 C죠. 세 근의 합은 A하고 A를 더하면 2죠. 2에서 마이너스 1 더하면 1이 되겠네요. 그러면 C는 마이너스 1 되겠네. C는 마이너스 1 되겠네. 그리고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4 되겠네.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4 되겠네. 근거계수의 관계식분이십니다. 3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 그럼 A를 곱하면 여기 4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구했죠?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썼죠? 그다음 뭐 할까요? 두근끼리의 곱을 합해야 되겠네. 두근끼리의 곱이 합. C를 구했으니까 D를 구해야 될 거니까. 그럼 D는 두근끼리의 곱이 합이죠. 그러면 A하고 A 곱하고, A하고 A 곱하고, A하고 A 곱한 형태죠. 그러면 A하고 A 곱하면, 그랬죠. 4라고 나올 거고, A하고 A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3y 이렇게 될 거고, a하고 a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y가 되겠네요. 1 플러스 루트 3y 되겠네. 아, a하고 a 곱하면 마이너스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y 되겠네. 이것도 할 필요 없었다. 왜냐면 이제 a하고 a가 없어질 거라서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네. 그럼 d는 어떻게 돼? d는 아, 무슨 얘기냐면 이거 두 분끼리의 곱이 합이잖아요. 그랬을 때 a하고 a 곱한 건 4인데 a하고 a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y는 할 필요가 없었던 얘기예요. 이렇게 했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y는 할 필요가 없었던 얘기예요. 없어져 버릴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2만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d가 2가 되겠네. d가 2가 되겠네. 그러면 다 더하라고 했죠. 없어질 거고 3 되겠네요. 3 3이 되겠습니다. 자, 08번, 네, 0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8번, 08번. 아,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선생님이 요 8번까지만 풀, 아니, 좀 풀까요? 잠깐만요. 제자들 와서 공부하고 있어서. 많아서 잘 하는 제자들이긴 한데. 지금 좀 그냥 찍을까요? 자, 8번 볼게요. A는, 네, 집합 A가, 집합 A가 이제, 1, 2, 3, 4, 이렇게 해서, 선점점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근데 50까지 이렇게 있대요. 아하. 그런데 이제 부분 집합 X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 X 중에서, X는 일단 이제 A의 부분 집합이래요. 이렇게 전제 조건인데, X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 잠깐만요. 집합 A가 1, 2, 3, 4, 5, 6, 5, 6, 부분 집합 X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이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오케이. 이 집합 X에 이제 NX가 이제, maximum이 될 때, NX에 이제 maximum을 구하네요. 어떤 조건을 보고, X의 원소의 개수가 언제가 제일 많을 수 있냐 이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출제자가 집합 X의 어떤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도 7의 배수가 아니다. 집합 X의 어떤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도 7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네요. 집합 X는 A의 부분 집합인데 이 X에 이제 어떤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원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원소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원소가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몇 개가 될지 모르겠죠? 근데 몇 개가 될 수 있냐, 최고가 몇 개가 될 수 있냐, 이건데, 거기 지금 X의 어떤 다른 두 원소의 합도, 다른 더하기 A, B, C인가, 예를 들어, 어떤 다른 두 원소의 합도,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를 하나, 뭐 B 더하기 C를 하나, 여기 있는 원소끼리 더했는데도, 7의 배수가 아니래요. 7K 형태가 나오면 안 된다는 형태예요. K는 이제 자연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이런 문제는, A하고 B, B하고 C,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원소끼리 더했을 때.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이 있습니다. 1, 3, 2만 있다고 칠게요. X라는 원소가 이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X라는 것이 이제 A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근데 X가 만약 A의 부분 조절층 1,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A하고 A를 더해도 7의 배수가 아니고, A하고 A를 더해도 7의 배수가 아니고, A하고 A를 더해도 7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두 개씩 더해도. 근데 이런 X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맥시멈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가장 많을 때냐, 이런 얘기네요. 그럼 이런 형태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상당히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 1부터 50까지를, 조금 형태를 나눠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A 더하기 B를 했을 때, 이제 7의 배수가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 내가 1 더하기 3을 했을 때, 얘가 이제 7의 배수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얘는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얘는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니까, 얘 둘이 합치면, 7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4인 거니까 그래서 7K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런 걸 형태 변환을 해야 돼요. 어떻게 형태를 변환했냐면
집합을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예를 들어서,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 7로 나눴을 때, 이제 나머지가 1인 경우,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는, 1, 8, 이런 식으로 되겠죠. 쭉 가겠죠.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의 모임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해주냐면 7로 나누어지는 녀석들부터 합시다. 7로 나누어지는 녀석들부터 7 이제 14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50까지니까 77, 49 이렇게 있겠죠. 얘는 7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녀석이에요. 그럼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녀석,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녀석, 3인 녀석, 4인 녀석, 5인 녀석, 6인 녀석 이렇게 정리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룹들이 보여요. 그러면 얘는 1, 8인데 언제 끝나냐? 얘는 이제 형태가 이제 K라는 문자를 써서 7 이제 7L의 형태고요. 7L의 형태고 얘는 이제 7L 마이너스 이제 나머지가 1이잖아요. 7L 마이너스 6의 형태가 7L 마이너스 6의 형태. 얘는 이제 7L 마이너스 5의 형태. 7L 마이너스 4의 형태. 7L 마이너스 3의 형태. 7L 마이너스 2의 형태. 7L 마이너스 1의 형태죠. 얘는 자연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제 몇이 들어갈 때 8이 들어갈 때 7, 8, 56, 6에 5. 안 되겠네. 77, 49에 44. 77, 49에 44 되겠네. 이렇게 44에서 끝나겠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갈 거고, 49에서 44에서 끝나겠네. 대충 이렇게 선전을 제대로 안 해줄게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제 7L-6은 여기가 8을 집어넣을죠. 8을 집어넣고. 죄송합니다. 8을 집어넣으면 이게 50 되겠네요. 50 이렇게 끝나겠네요. 50 이렇게 끝나겠네. 그럼 7L 마이너스 4의 형태는 야이가 야이보다 하나 큰 거죠. 그러면 45의 형태, 46의 형태, 47의 형태 이렇게 되겠네. 48의 형태. 야이가 야이보다 하나 큰 거니까. 내가 야이보다 하나 큰 거니까. 내가 하나 큰 거니까. 큰 거니까. 큰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야이는 야이보다 6개 작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또 이제 편하게 나왔던데 그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X라는 이제 오프라인 때 이걸 좀 설명을 더 잘 해드려야겠네. 어쨌든 지금도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는데 이제 X의 원소를 이제 맥시멈을 만들어줘야 될 거니까 원소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여기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지금 7개인데 7이는 7, 7제 49에서 7개인데 하나만 가져요. 7이든 14이든 23이든 뭐 28이든 뭐 49든 하나만 가져올 수 있어요. 왜? 두 개를 가져와 버리면 여기 7하고 14를 이렇게 가져와 버리면 두 개 더하는 순간 7의 배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원소든 하나만 가져오면 돼요. 7을 가져오는 순간 나머지 건 다 못 가져와요. 여기 7 적어도 되고, 14 적어도 되고,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없어요. 대표로 7을 가져왔다고 칠게요. 야, 이제 의미가 없어졌네요. 그리고 요걸 또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이도 원소의 개수가 지금, 야이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지금 보니까 7, 오케이. 얘네 1 들어가고, 오케이, 오케이. 야, 8개 되네, 8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8개가 되겠네요. 왜냐면, 7, 1 집어넣어주고요. 예. 1 집어넣어주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8개가 되겠네요. 7, 1, 1에서 확인 좀 할게요. 1 집어넣으면, 1. 야이에 8 집어넣으면, 오케이, 8개. 그럼 야이는 무조건 들어가야겠네. 야이의 모두는 다 들어가야 돼. 야이의 모두는 다 들어가겠다, 이거. 그럼 야이의 모두가 여기 있는 8개 다 들어갈 거야. 8개 다 들어가겠다, 여기. 이제 8개, 이렇게 다 들어가겠다, 이거.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7개씩이네. 7개, 이제 7개, 볼게요. 7, 7, 49, 7개,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항상 형태가 이 X라는 집합에 이제 원소가 들어갈 때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형태가 야이네 팀에 가지고 세 팀이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LED끼리 더해도 제가 더해볼게요. 6, 5, 4 더하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이로 볼게요. 이로 나머지가 1, 나머지가 2, 나머지가 3인 거잖아요. 만약에 더 더해도 나머지가 6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LED끼리 더하면 나머지가 3, LED끼리 더하면 나머지가 4, 야이하고 야이하면 나머지가 5인 거죠.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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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더해버려도 이제 7의 배수가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야이가 들어갔을 때 야이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조직은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조직은 들어올 수 없죠. 그냥 더해버리면 7이 될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조직의 구성원이 들어가는 순간 이 조직의 구성원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같은 7개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근데 볼 필요 없겠네요. 이 조직이 들어가는 순간 이 조직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조직이 들어가는 순간 이 조직이 들어가는 순간 이 조직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조직이 들어가는 순간 이 조직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아까 집에 그래서 한 개 오고요. 뭐 7이든 14든 한 개가 오고 이렇게 이제 7K형 때 하나만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개죠. 8개 원소의 개수가 많아야 될 거니까 항상 야이는 홀딩 시켜줬어요. 야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야이를 들어가게 해주는 게 상당히 좋죠. 8개 오프라인 때 선생님 좀 자꾸 더 설명해 드릴게요. 8개 이제 그리고 이제 7개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7K 한 개 들어갈 거죠. 이렇게 선생님 좀 빨리 설명해서 이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이거 수업 준비를 하고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하고 들어왔어야 할 텐데 이건 조금 약간 요거는 좀 제가 아니고 오프라인 할 때는 정식으로 수업을 좀 준비해서 해드릴게요. 이건. 자 여기 14개고요. 여기 22개고 여기에서 23개가 되겠네요. X의 원소의 이제 맥시멈은 이제 23개가 되겠습니다. 23개 자 제가 이제 09번, 010번 이렇게 풀도록 할게요. 09번을 봤더니 A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이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2, 3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A라는 집합이 이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2, 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B라는 집합은 이제 원소가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죄송합니다. 플러스 2죠. 플러스 2. 자,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고 2, 4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렇게 확인 좀 할게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B 2, 4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2, 4 이렇게 주어졌네요. A가 이제 A contain B이고 이제 B contain A라고 했으니까 A equal B라는 얘기네. 정수 A, B의 값을 구하라. 정수 A, B의 값을 구하시면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제 A형 B가 서로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도 너의 포함되고 너도 나의 포함되고 나는 너고 너는 나. 이제 A는 B와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같다고 했으니까 이 E하고 여기 E는 같은 원소를 볼 필요 없죠.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3개로 해서 보는 게 편하겠네요. 그러면 여기 확정성 4가 있다니까요. 분류해달라는 얘기죠. A 플러스 B가 이제 4일 때 A가 4이거나 A 마이너스 B가 4일 때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A 플러스 B가 4이면요. A 플러스 B가 4이면 I가 6이 되겠죠. 그러면 I 6이 자연스럽게 I가 돼야겠죠. A 플러스 B가 4이면 I가 1로 가는 거잖아요. 네, 1로 가는 거죠. A 플러스 B가 4이면 A 플러스 B가 4이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가 4라고 했으면 4라고 했으니까 I가 6이 돼야 될 거니까 얘는 A 마이너스 B가 6이 돼야겠죠. 그리고 I가 돼야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B가 6이 되겠네요. A-B가 6이 되겠네. 그리고 만약에 A-B가 4일 때 만약에 A가 4라면요. A가 4라면 A가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1. A가 1이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가 1이 되어야겠네요. A 플러스 B가 1이 되어야겠네요.
뭐 특별한 거 없네. 이거 할 필요도 없었네. 왜 그러냐면 A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2A는 오니까 A는 2고 되면 안 되고 2A가 10이네. 그러면 A는 5고 A가 오면 B가 마이너스 1이네. 이건 할 필요 없었네. 이 조건은 A를 5고 B가 마이너스 1입니다. 네, 맞았네요. 구독하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10번을 봤더니, 전체 집합 누가 지어졌네요. 근데 지금 이 책이, 일품책이 전체 집합이라는 표현을 지금 가르쳤나요? 지금 안 가르쳤나요? 안 가르쳤네요, 지금. 전체 집합이라고 읽진 않을게요. 집합유라고만 읽을게요. 나중에 배우는데, 이제 집합, 이제 유, 이렇게 하면, 위에서 전체 집합이라고 보여요. 주어진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제 조건의 집합. 근데 이제 전체 집합, 유니버셜 셋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 집합을 개념을 안 가르쳐서 제가, 집합유라고만 할게요. 자, 집합, 이제 유가 이렇게 있대요. 집합유가 있는데, 유가 이제 1부터 12까지네요. 18유가 1, 2, 3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12까지네요. 이렇게 있는데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에 대해서 이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에 대해서 A가 이제 U의 부분집합이래요. U의 부분집합인데 선생님이 U를 자꾸 메로우냐 그러지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자꾸 이제 선생님이 어릴 때, 이제, 색깔 잘못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메롱으로 그려줘요. 이렇게 지워줘야 되는데, 가운데는. 좀, 그래서 뭐라고 안 하실 거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안 하실 거야.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요. 원래 이게 지워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이제 습관이 잘 안 됐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있는데, A가 이제, 위에 부분집합이래요. 부분집합 A에 대해서, 집합 B를 정의했네요. 근데 A는 공집합이 아니래요. A는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요. 항상 N, A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이제 0개가 아니다.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A가 공집합이 아니란 말이 있으면 N, A는 0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합 B를 정의했는데 집합 B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조건지시법으로 x 바 x를 이렇게 일단 나타내주고 있는데 x를 이제 공통의 성질을 방정식으로 주어졌죠. 이렇게 x는 이제 12-a이다. 그런데 a는 이제 집합 a의 원소다.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자, n a는 2보다 크대요. n a는 이제 2보다 크대요. 원소의 개수가 두 개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리고 a equal b래요. 이 조건이 지금 가래요. 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조건은 뭐냐면 집합 a의 원소 중 짝수의 개수는 1이다. 집합 A의 원소 중,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짝수의 개수는 1이다 했어요. 짝수의 개수는 1이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일단은 이런 것들은, 이 문장을 이해하냐 못하냐가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근데 잘 이해 못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프로가 되면, 야이 잡으세요. 야이는 A의 원소, 야이는 B의 원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더하면 10이다.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래서,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더하면 10인데, A하고 B가 같다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A가 1이면 B는 11인데, 1과 11이 그냥 A에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바로 보여요. 그렇게 바로 풀고 싶은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그냥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볼게. A라는 원소가 뭔지 모르겠지만, A가 원소이면, B라는 원소는, 이제 12-A가 이제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1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원소가 집합이 있는데, 여기가 1이면, 이제 B라는 집합의 원소는 여기가 지금 12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 없이 여기가 1을 오면 여기가 12를 오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A하고 B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5곱을 1로 쓸 때 여기가 11이 오면요. A하고 B가 같은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 집어넣을 때 여기 11도 똑같이 적어주고요. 여기도 11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으로. 그러고 이제 계속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원소 2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원소 2를 들어보면 안 돼요. 왜냐면 A의 원소를 2를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2를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B의 원소가 10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이제 2하고 10이 여기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2가 들어가면 10이 들어오는 건데 여기도 10 들어가고 여기도 2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2하고 10이 같이 들어갈 건데 그런데 이제 A의 원소의 짝수의 개수는 한 개래요. 그러면 A에 이제 2를 대입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2를 대입하면 10도 같이 가야 될 거니까 그럼 2를 대입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대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A의 원소 중 1, 3, 5, 7, 9 이런 식으로 1, 3, 5, 7, 9, 11 홀수도 대입할 수 있고요. 짝수는 6만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12-A하고 12-A하고 A가 같아지는 점점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A하고 A가 같아지는 점 12는 2A죠. A는 6이 되겠죠. A에 6을 집어넣으면 짝수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6은 야이만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연습하시면 보이는데 처음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일일이 해보세요. 그럼 1 집어넣을 수 있고 1 집어넣을 수 있고 이렇게 갈 거죠. 그러면 근데 이거 A를 다 구하라고 했는가? A를 다 구하라고 했나요? 오케이. A라고 해서 1이 들어가면 11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A를 구하라고 했는지 잠깐 문제 좀 볼게요. 집합 A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집합 A의 개수를. 집합 A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집합 A의 개수. 집합 A의 개수인 줄 모르고 개수는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받았었어요. 아까 이제 A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간단하게 나올 뻔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집합 A에는 1이 들어가면 11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2가 아니다 들어가면 안 되죠. 3이 들어가면 이제 9가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4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이제 5가 들어가면 7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6이 들어가면 이제 괜찮죠. 혼자 들어갈 수 있죠. 7이 들어가면 7로 5, 7 똑같은 거니까요. 뒤에 다 똑같은 형태죠. 뒤에 가도. 그러니까 A가 들어갈 거니까 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맥시멈인지 물어보고 7개를 하려고 했어요. 다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집합 A의 개수래요. 집합 A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야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지금 집합 이제 A의 짝수의 원소는 한 개라고 했으니까 야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될 거죠. 야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될 거니까 N, A는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N, A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세 개일 수도 있고 N, A의 개수의 개수, 집합의 개수가 이제 다섯 개일 수도 있고 N, A의 집합의 개수가 이제 일곱 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야이를 하면 안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N, A가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죠. 그리고 이 경우만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항상 N, A에 6은 들어가 있어요. 항상 6은 들어가 있어요. 항상 6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 6하고 야이 들어간 경우 하나, 6하고 야이 들어간 경우 하나, 6하고 야이 들어간 경우 하나에서 총 3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거면요. 야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야이 없어도 되죠. 5개인 경우 이렇게 해서 4개 들어가서 6 가려주는 경우 야이 여기 이제 4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제 요렇게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해가지고 얘도 이제 세 개 되겠죠. 이렇게 얘는 한 개밖에 없죠, 그렇죠? 다 들어가는 경우 한 개밖에. 아까 야이는 주체적으로 구하려고 했었어요. 그럼 다 구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제 일곱 개가 되겠네. 일곱 개. 야이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4번 되겠습니다. 4번. 조금 시간이 있긴 있거든요. 이거 제가 이제 이거 그냥 쭉 풀까요? 그냥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좋아요. 이거 11번, 12번, 13번, 14번 쭉 풀까 좀 말까 지금 고민이 됩니다.
시간이 좀 될 때 풀어두긴 해야 되긴 하는데 왜냐면 바빠지면 또 영상을 못 올릴 수 있어서요. 좋아요. 11번, 12번, 13번, 14번 그럼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에 대해 가지고요. 집합 A에 대해서 집합 P를 집합 A에 대해서 이제 집합 P를 했는데 B가 주어져 있는데 조건지시 폼으로 주어져 있는데 앞에가 대문자로 주어졌네요. 대문자로 주어진 이유가 있는데 집합 B의 이제 원소가 집합 B의 원소가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X는 이제 A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걸 집합 B를 집합 A의 멱집합이라고 부르는데요. 멱집합, 더플 멱자를 써서 멱집합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얘기냐면 집합 B를 집합 A의 멱집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제 0하고 1이 있다 이렇게 칠게요. 그 A 부분 집합은 비어 있는 교실 공집합하고 이제 0 들어간 거, 1 들어간 거, 이제 0, 1 들어간 거 이렇게 부분 집합이 네 개잖아요. 근데 이제 B의 이제 원소들이 이 A가 다 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P, B의 원소들은 X잖아요. 근데 이 X가 집합 형태라고요. 근데 어떤 집합 형태냐? A의 부분 집합 형태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집합이 들어가고 A 이제 공집합을 이렇게 적을게요. 공집합이 이렇게 들어가고 A 이렇게 0 들어가고 A가 1 이렇게 들어가고 A가 이제 0, 1 들어가는 이렇게 원소들이 부분 집합으로 덮여 있으면 각각의 원소들이 누군가의 부분 집합으로 덮여져 있으면 멱집합이라고 불러요. 이런 개념들 조금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멱집합 개념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게 볼게. 계속 해봅시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아직 안 나서요. 자, 집합 B에 대하여 집합 C를 또 정의했는데, C는 이제 문자를 바꿔서 Y를 했는데, Y와 Y는 B의 부분 집합으로 이제 넣었대요. 그래서 C는 B의 멱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집합 C는 B의 멱집합이다. 그런데 이제 A가 이제 집합 A가 주어졌는데 공집합하고 비슷한 녀석이 원소로 있네요. 그랬을 때 NC를 구하나 이거예요. 이거 뭐 어렵게 할 필요 없이요. A의 부분 집합이 몇 개냐 이거죠. A의 부분 집합이 두 개겠죠. 별표와 별표 플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B라는 것은 뭐냐면 별표와 별표 플라임으로 이제 여기 원소가 A가 이제 A의 부분 집합이 별표와 별표 플라임이죠. 이게 1승이니까 여기 별표와 별표 플라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마음에 안 드시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공집합도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된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돼요. 여기다 이 두 개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부분 집합, 공집합 그리고 야이 공집합하고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들어간 녀석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선생님 거기 적기 싫어서 이렇게 해줬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A를 이제 집합 P라고 정의하겠대요. 그럼 집합 C는 뭐냐면 집합 C는 A하고 A로 부분 집합 만든 거잖아요. B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이렇게 B의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2승에서 4개죠. 여기 원소의 개수가 이제 4개 올 수 있다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됩니다. NC는 3에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됩니다. 요걸 굳이 또 A를 또 이제 구하시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A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주고 B의 부분 집합은 또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 원소의 개수가 하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공집합 어떻게 한 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이제 한 개인 건데 A를 원소 받는 부분 집합 그리고 A하고 이제 A 이렇게 A와 A로 원소를 받는 부분 집합에서 A 하나, 둘, 셋, 이 네 개를 실제로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 이거죠. 멱집합 개념까지 심플하게 오고 있네요. 가봅시다. 전체 집합 풀었더니 한 페이지는 다 풀어버리고 싶네요 갑자기. 자, 12번 갈게요. 12번 봅시다.
집합 U가 주어져 있는데, 집합 U. 전체 집합을, 전체 집합을 안 배워서, 집합 U라고 지금 그냥 이제 문제지에서 계속 하고 있네요.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 A가, A는 이제 U의 이제, 부분 집합인데, A가 공집합이 아니래. A가 이제 공집합이 아니래요. A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라. N, A가 이제 몇 개인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첫 번째, A의 모든 원수의 곱은 홀수이다. A가 U의 부분 집합인데, A가 뭔지 모르겠어요. A가 지금 어떤 형태인 줄은 모르겠는데, A가 지금 어떤 원수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조건이 A의 모든 원수의 곱을 홀수래요. 무슨 얘기냐면, A의 모든 원수를 다 곱하는 거. A, B, C, D,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곱하면, A가 지금 홀수래요, 홀수. 그러면, A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짝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A라는 것은 짝수가 없으니까, 짝수를 뺀, 오케이, 1, 3, 5, 7의 부분 집합이에요. A는 1, 3, 5, 7의 부분 집합입니다. 가는요, 이제, A가 1, 3, 5, 7의 부분 집합을 알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자,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짝수이다. 곱은 홀수이고, 아, 재밌네요. 원소, 곱은 홀수이고, 이제 합은 이제 짝수라고 주어졌네요. 합은 짝수이다. 그러니까 이제 곱은 홀수라는 걸 얘기한 건 모든 원소가, A의 모든 원소가 홀수밖에 없다는 거에서 A는 1, 3, 5, 7의 부분 집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합은 짝수래요. 그러면 짝수라는 건 뭐냐면, A에 들어올 수 있는 녀석이, 이 A라는 집합에 들어올 수 있는 녀석이, 원소의 개수가 홀수계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홀수계가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이 합은 이제 홀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NA,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 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중권은 NA가 짝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짝수여야만이 합이 짝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NA가 원소의 개수가 짝수니까 NA는 이제 두 개가 될 수 있는 경우, NA가 이제 네 개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NA는 두 개가 될 수 있는 경우, 네 개가 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듣고 있네요. 자, 잠깐만요. 문제가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집합 A의 개수를. 제가 왜 이상하게 생각했냐면, NA가 두 개도 될 수 있고, NA가 네 개도 될 수 있는데, 답을 이 돈에서 하고 적을 수 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문제를 보니까,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래요. 집합 A의 개수. 집합 A의 개수. NA가 두 개인 경우는 몇 개 있어요? NA 개수가 두 개인 경우는, 이렇게 적을까요? NA 개수가 두 개인 경우는, 자, 이렇게 할게요. 1하고 3, 1하고 5, 1하고 7.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있겠죠.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 마지막에 여섯 개에서, 내가 지금 여섯 개 있겠죠. NA가 4인 경우는, 1, 4, 5, 7에서 하나밖에 없죠. 그럼 총 집합의 개수 7개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였네. 항상 문제를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집합 A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건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건지, 항상 그런 거를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하니까 이거 빨리빨리 이제 수업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읽을 때 항상 그런 거 놓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집합 A의 개수인지, 원소의 개수인지. 그리고 이제, 이 1분 강의를 지금 보시는 제자님들은 아마 스스로 공부하고 답지도 보고 연구하시면서 보시고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요. 크게 걱정하진 않겠습니다. 자, 13번 갈게요. 13번. 13번. 차량이 제대로 되고 있겠죠. A란 집합이 있는데, A란 집합이 있는데, 이제 2, 3, 5, 7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 사람은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 집합. 그런데 여기에 A의 부분 집합을 A1, A2, A3, A4 이렇게 해서 부분 집합이 16개잖아요. 그래서 A16 이렇게 지금 정의해주고 있네요. 아닙니다. A16이 아니네요. 부분 집합,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16이 아니고 A15까지 정의했습니다. 원래는 공집합을 포함했으면 2의 4승에서 총 이렇게 16개가 나올 거잖아요, 부분 집합이. 근데 공집합을 빼줘서 A15까지 해줬네요. 자, 어쨌든 A1부터 A15까지는 나의 부분 집합입니다. 저기에서 1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지 모르겠죠? 이렇게 15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15개를 이제 별로 많지 않아서 이 15개를 다 실제로 우리가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을게요. 이렇게 15개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을게요. 그런데 이 각 집합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차례대로, 그러니까 이제 양일현 선생님이 A 집합 A 집합 A 집합 A3 A4 뭐 A5 A6 A7 A8 A5 A10 A11 A12 A13 A14 A15일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을 A1,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을 A2, 가장 작은 값을 A3, 가장 작은 값을 A4, A5, A6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각 집합마다 가장 작은 녀석들 다 뽑자 이거예요. 집합마다 가장 어린 녀석들 나와, 가장 막내 나와 한 다음에 그 막내들을 다 놓아줬을 때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요거는요, 일일이 이제 안 보이면 일일이 15개를 다 구하시면 돼요. 집합 뭐 원소에서 한 개, 원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적어줘가지고 실제로 다 막내 다 뽑아서 구하면 되는데, 집합이 15개니까 가능하지 막 몇 번 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15개 집합 중에서 보세요. 자, 2가 막내인 집합은 몇 가지 있을까요? 2가 막내인 집합은 이렇게 해서 3, 5, 7로 부분 집합 만든 다음에 2가 들어가면 되겠죠. 양의로 부분 집합 8개 만든 다음에 2가 다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2가 막내인 집합은 8개가, 이 15개 중에서 2가 막내인 집합은 2의 3승 8개예요. 그리고 이 집합 중에서 이제 3이 막내인 2가, 3이 막내인 집합은 몇 개냐면, 3이 막내인 집합은 2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의를 5, 7로 부분 집합 만든 다음에 3만 들어가면 되겠죠. 2의 제곱이 되겠네요. 5가 막내인 집합은 A 들어가면 안 될 거고, 7로 부분 집합 만든 다음 5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2의 1제곱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7이 막내인 집합은 1개죠. 공집합에다가 7만 들어가면 되는 형태니까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는 1개죠. 2의 0승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2의 3승은 2의 0승은 1이라고 생각하면 3의 0승, 4의 0승, 5의 0승, 2의 0승 다 1입니다. 0승은 1이라고 일단 받아주세요. 0의 0승은 정의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2의 4 나누기 2에서 2의 4승 아니냐, 6지수 없지 2의 4 빼기 4잖아요 그럼 2의 0승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나누면 1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가 막내인 녀석은 집합이 8개니까 2가 막내인 녀석은 8개가 있을 거예요. 2 곱하기 8이고요. 3이 막내인 녀석은 4개 있겠네요. 5가 막내인 녀석은 2개 있겠고요. 5가 막내인 녀석은, 7이 막내인 녀석은 3개가 있겠네요. 그러면 2, 8, 16이고요. 3, 4, 12이고요. 5, 2, 12이고요. 7, 1은 7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해주면 28 더하기 17이네요. 28 더하기 17하면 여기가 4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그래도 좀 지치긴 했는데 그래도 한쪽을 좀 매끈하게 끝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네요. 아직 안 끝났죠. 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니까.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예전에 알았었는데 이제 점점 까먹어요. 어쨌든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 선수가 했던 말을 기억해요. 집합 A가 있는데, 이제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집합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는데 X는 A의 부분 집합이네요. X는 이제 A의 부분 집합이라고 주어졌네요. 그런데 이제 NX는 X의 원소의 개수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A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원소 중 가장 큰 소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SX라고 하자. 가장 큰 수와 작은 수의 합을 SX로 해서 지금 좀 이해 안 돼요. 잠깐만요. X는 이제 A의 부분집합이에요. XN은 야이들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겠네요. NX는 이거다 큰 거니까 X는 이제 공집합이 아니겠네요. 그렇게 했고 X는 공집합이 아니겠네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SX를 정의해줄게요. 다시 한 번 읽을게요. 예를 들어 나오네. 예를 들어 SX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SX라고 하자. 예를 들어 어떤 X라는 원소가 집합이 1, 2, 3, 4인데 SX라는 것은 이제 이 집합에서 가장 큰 녀석과 가장 작은 수를 더해 가지고 나오는 값이래요. 합을 오케이. 이게 합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SX가 9를 만족시키는 SX가 이제 9를 만족시키는 가장 큰 수와 그러니까 집합 X의 원소 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더했더니 9가 나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래요. 집합 이제 X의 이제 개수를 이제 구하시오. 이렇게 됐네요. 조금만 생각 좀 할게요. 9가 나온다. 9가 나오는 걸 찾아야겠네요. 9가 나오는 건 1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1하고 이제 가장 큰 수하고 가장 작은 수가 가장 작은 수와 가장 수가 8일 때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가장 큰 작은 수와 가장 큰 수가 8일 때. 또 만약 형태가 가장 큰 수가 2고 여기가 이제 7일 때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X가 3이고 6일 때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 A가 가장 작은 수와 아니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수 뭐 이런 형태가 있겠네요. 이런 형태는 몇 개 있나 이거죠. 이런 형태는 1과 8을 뺀 다음에 야이로 부분집합 만든 다음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몇 개예요? 좀 여섯 개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는 이제 이게 6승이 있겠네요.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가 이제 2하고 7인 건 야이는 이제 볼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얘는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3, 4, 5, 6으로 부분집합 만든다. 2하고 7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런 형태는 이제 2에 4, 5은 되겠네요. 그러면 야이는 야이도 이제 보지 말고 3하고 6으로 들어가는 경우니까 야이로 부분집합 만든 다음에 얘하고 얘가 들어가면 3이 가장 작은 수, 6이 가장 큰 수가 되겠죠. 이게 2승이 되겠네요. 얘는 4하고는 오로지 이런 형태는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 이런 것도 오로지 하나밖에 없죠. 이게 여기서 한 개밖에 없죠. 그러면 야이는 2의 6승은 64개고 2의 4승은 이제 16개고 2의 2승은 4개고 2의 0승은 1개니까 더해주면 80, 84, 1, 85로 되겠네요. 85. 네, 맞았네. 자, 이 정도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짧은 시간 네,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네요. 죄송하고요. 항상 여러분들 집에는 풀고 또 풀고 여러분들이 몸에 올 정도로 진짜 이해 안 뱉게 해야 할 정도로 여러 번 풀어보십시오. 강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